옷 다 젖었어. 옷이 젖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완전히 다 젖었어. 키보드 이걸 애기 건데 이거 딱 그거 역할을 했어. 밥 먹자. 배고프다. 삼각김밥 눌러주기. 너무 많이 부었나? 김가루랑 참기름이랑 싹 발라주면 너무 맛있겠다. 안녕. 나 치포. 야, 너 최고의 간식이겠다. 자. 자. 그래, 두 마리. 안녕. 아, 탄 냄새 난다, 안 돼. 이거 좀 안 녹겠지? 짠데, 괜찮겠지? 잘 먹겠습니다. 툭툭툭. 어머, 너네 왜 다 쳐다봐? 잠깐만. 무서워. 너네 나 다 쳐다봐. 가. 아니 왜 가오리 안 먹어? 쥐포도? 쥐포? 너네 거의 날강도도 날강도야 아주. 너네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밥을 어떻게 먹냐? 짚어줄게. 적당히 위치를 줘야지. 야, 뚜루지라 쳐다보면 그냥 부담스러워요. 아, 짚어 이거 6개 만원짜린데. 중국산이야, 근데. 알고만 있어줘. 그냥 먹어봐. 이거 컵누들 이거 로즈맛 맛있다. 어, 식었어. 그냥 밥. 어, 미리 태웠다. 왠지 탄맛, 탄 냄새가 나긴 하니까. 못 맞다. 그냥 라면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얘들아, 고양이가 나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야, 적당히 보셔야지. 선생님,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야, 먹을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 나 주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미안해. 너 나 사랑해? 거의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눈치 보여서 밥도 편하게 못 먹겠네. 아니, 지퍼 맛이 좀 이상한데? 쥐포가 쥐포 맛이 안 나는 건가? 가오리가 너무 맛이 셌어. 가오리가 맛이요. 이미 좀 달았어. 혓바닥 될 때부터 달았어. 쥐포는 쥐포 맛이 안 나요.
이 더울 나나? 맥심 맥심 아이스 커피. 화력 좋고. 내 컵이야 이제 이게. 좋다. 물 좀만 더 넣고. 아 좋다 좋다. 아. 와. 미쳤다. 과즙. 이거 하나 먹으니까 배부르다. 엄청 커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랑 챙겨갈게요. 저희 낚시채기 다시 하러 갑니다. 오늘 줄물이니까 낚시채기 이래주고. 올리다가 떨어졌어. 밑으로 내려갈까 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갔어요. 좀 가보자. 새파랗게 사랑한 가을이는 성공할 줄 몰랐다. 나도 성공할 줄 몰랐어 가을이. 운도 좋아. 여러분들 운 이제 감사합니다. 우 무서워. 부연가. 이거 부연가. 아, 시원하다. 빗소리 또 다시 멈췄어. 새벽에 바람이 얼마나 어떻게 불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자체가 다 좀 바람이 많이 막혀지는 곳이고 이 방파제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이렇게 둥글게 있는 방파제여가지고 뚜껑도 중간에 설치돼 있고 돼 있어가지고 위험할 거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잡시다. 뚜껑은 닫아라.
저희는 이러고 잘 거예요. 여기가 빵 뚫려서 너무 시원하겠지? 바람 한번 훅 불면은 미스트가 슝 떨어져요. 야, 여스태풍급 바람에도 버팅니가 이까이꺼에 쫀다고? 늙었네 늙었어 팡니니. 나 태풍의 눈 옆도 지나간 적 있어. 저희는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평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점 더 차오를 것으로. 해가에서 숨어 있었어. 며칠 동안 방송 켜놓고. 다음 날에 즐겨 뜯어먹던 무화과 나무 부서져 있고. 이 새끼 이 와중에 무화과 따고 있네. 태풍이 오고 있어요. 네. 물 들어온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의 만남이었지. 당신만을 빠빠빠빠 사랑해요 빠빠빠빠. 민이야 무서워서 그래, 좀만 봐줘. 무서워서 그래. 토네이도, 태풍급 토네이도 온다고? 아침 9시 13까지 온다고? 22분인데 누워서 자보자. 누워서 있어보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수시 돌산읍 끝쪽 방파제에 나와 있는 기상캐스터 각태린입니다. 현재 지금 바람 줄어들었다.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바람 줄어들었어. 야, 도망갈 준비를 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한디? 바람 줄어들었어. 지금이 기회다. 잠깐만. 바람 안 불 때 짐 옮겨야 돼. 바람 불면은 짐 못 옮겨. 빠져졌어요 완전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원래 어제 날씨가 좀 좋고 기상도 봤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지금 캠핑을 왔었는데 비 맞으면서 낚시하고 오가서 옷을 계속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비를 계속 쫄딱 맞았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천둥이 빵 치는 거 너무 무섭잖아. 소리도 그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제가 잠 못 자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텐트를 원래 아침 돼가지고 좀 접으려고 그랬는데 아침 때는 비가 멈춰요. 근데 바람이 지금은 두 배가 불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맞바람이야. 지금도 맞바람이에요. 내가 바다를 보고 싶어서 이 똥구멍을 바다 쪽으로 댔단 말이야. 그래놨더니 비가 여기로 쳐. 안으로 쳐가지고 야, 아트에서는 지금 자진 못하는 상황이고 우선은 지금 출발을 해서 가기엔 빗길에 밤이어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해 뜨면은 그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천둥 친다. 천둥이 계속 쳐. 히터를 틀고 싶은데 기름이 앵꼬예요. 가다가 막히면 어떡하지? 아!